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베이스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베이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우선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채널 확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주식 정보 공유방, 소통방, 그 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은 전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비중 매매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꼭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설명란을 좀 참조하시면은 실시간 무료 카톡방 그리고 링크가 있고요. 또 하나 그 텔레그램방 링크도 오픈해 두었습니다. 카톡방 안에서는 시황 및 알짜 종목들 이런 쪽 추천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중요 뉴스만 좀 따로 모아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 눌러서 종목명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채널 확장 이벤트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모베이스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휴대폰용 케이스 등뭐 전자부품 제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휴대폰 케이스 1차 공급 업체로 뭐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또뭐 자회사로는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오토테크, 모베이스 오토 이런 등 종속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 매출액 1조 805억 원으로 나왔고요.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1조 1,718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1조 3,269억 원으로 매출이 기록이 되면서 매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63억, 2021년도에는 145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70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 개선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적자 232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지만 2021년도 7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244억 원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순이익 또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한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세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은 140%대 수준,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2,4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매수매도 반복이 됐고, 금요일에 일단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1만 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주 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기간 수급은 보시면 매수매도 반복 해서 최근에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4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타 법인, 내외국인 이런 쪽에서 일단은 매수 물량이 점진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모베이스 전자, 예, 그 자회사입니다.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뭐 사우디 시어 모터스의 뭐 전장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상가 직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뉴스로 해서 모베이스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시어 모터스 회장,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전기차 세단과 뭐 스포츠 유틸리티 차 개발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무튼 공급 계약 체결, 뭐 이런 쪽 뉴스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상황이고요. 아무튼 긍정적인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재료 모멘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이거 뭐 정치 테마로도 살짝 엮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뭐 다분히 끼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월봉상 보시면 예전에 최고점은 1,590원이었습니다. 상봉 찍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중요 네크라인, 중요 라인 선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일단 장기평선 아래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료 모멘텀,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 탈피하고 다시 한번 좋은 흐름 또 이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은 중요 라인에서 일단은 3중 바닥을 좀 찍고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추가 상승을 또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 되돌림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직전 저점에서 지지가 나왔고, 다시 한번 거래량, 단일 거래량으로는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 테스트를 했고요. 뭐 물론 윗꼬리가 달렸지만 충분한 또 추가적인 변동성을 주고 매물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종가 3,91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3,910원 전후 정도에서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시장 상황 고려해서 레인지 폭을 좀 넓혀서 3,500원 전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800원에서 5,200원. 이 정도 러프하게 좀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 1차 매수 가격은 3,910원 전후 말씀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 3,500원 전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말씀드렸던 4,800원에서 5,200원 업하게 좀 잡겠습니다.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기간,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권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모베이스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 전술도 매크로 변수, 시장 영향에 따라서 정확한 매매 시점이 타이밍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한 매매,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무료 정보방, 소통방에 오셔서 대응 받아보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해당 방에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은 영상 설명란에 그 더보기를 누르면 설명란이 보입니다. 그 안에 카톡방 링크와 텔레그램 방 링크 일단 걸어뒀는데요. 텔레그램 방은 바로 다이렉트로 좀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카톡방 링크는 눌러주셔서 일단은 종목명을 일단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입장 바로 진행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100%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 안에 카톡방 링크 눌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해서 무료로 양질의 정보를 좀 많이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에 입장하시면은 공지사항 글 꼭 읽어 주시고 신호대로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진행하는 방에서 수익 많이 보시면은 꼭 채널 돌아와서 선플도 좀 달아 주시고 좋아요도 꼭 많이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